춘석 작곡가님을 기쁘게 해줄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균 씨가 말이죠. 아주 편안하게 문을 열어줬거든요. 네. 네. 자, 오늘 굉장히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도 굉장히 느낌이 좋지만 예전에 살짝 그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졸 때의 모습을 봤거든요. 영락 없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 이거는.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누군가. 강민경 씨 아닌가요? 제가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알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시트콤 뭐 이런 거 촬영하다가 졸리면 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 들어와서 입을 맞출 뻔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속눈썹도 정말 길고요. 예, 입술도 M도 같은. 하지만 제가 끝끝내 입을 맞추지 못한 이유는 바로 샤이니의 태민군이라서 그렇습니다. 웬만한 여자보다 더 이쁘지 뭐. 그래요. 미인입니다, 미인이에요. 그래. 관계 마포정점 깨끗한. 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은방울잠의 선배님들의 마포정점이라는 노래입니다. 밤 깊은 마포정점 갈 곳 없는 밤전차 비에 젖어 너더섰고 갈 곳. 저희 세대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마포 종점 이런 것부터가 좀 되게 저한테는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밤전차 이런 거.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버려. 운이 좋으면, 정말 운이 좋으면 1, 2승? 네. 우승 이런 거 한번 크게 한번 질러보죠. 제가 감히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태민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아,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은방울잠의 선배님들의 마포정점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편곡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마포정점을 정말로 네. 지금 한 50여 년이 지난, 40여 년이 네. 지난 지금 어떤 퍼포먼스로 현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 열애. 이런 거 좋아.